방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1학년도 7월 학평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열기관의 일정형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해서 A까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A부터 출발해서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온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살이 전혀 찌지 않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 과정과정을 보게 되면 뭐 살찌고 살 빠지고 운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하겠지만 한 사이클을 봤을 때는 같은 온도, 즉 살찌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먹은 양만큼 운동했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봤을 때 그래야지만 살이 안 찌는 거거든요. 먹은 거에 비해서 운동 더 했으면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끝나는 거고요. 먹은 거보다 운동을 만약에 더 했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끝나야 되는 건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거. 그게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과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을 다 표시해 줬네요. 그러니까 일한 양하고 먹은 양을 다 표시해 줬어요. 자, 우선 A, B부터 볼게요. A, B는요, 봐봐요. 지금 부피 변화 없으니까 항상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F, S가 됩니다. 이거를 유체적인 표현으로 쓰는 게 압력하고 그 다음에 부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부터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힘이 없으면 당연히 일도 0이지만 힘이 존재한다 그래도 이동거리가 없으면 일이 없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중학교 때는. 근데 압력이 크던 작던 여기서는 압력이 0이면 일을 안 하는 건데 압력이 0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열역학은요. 이상기체라는 기체들의 어떤 에너지를 공부하는 건데 압력이 없다는 얘기는 기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크냐 작냐 그것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거고 실제 일하는 건더 쉬워요. 힘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이동거리의 유무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됐죠? 이게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결과적으로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에너지 변화를 이제 숫자 하나로 나타내는 게 온도라고 그랬잖아요. 온도는 그래서 선생님이 PV로 나타냈으니까 요 곱한 값. 그러니까 A보다는 B 값이 어떻게 되냐면 PV 값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나도 안 했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먹은 만큼 온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먹은 만큼 살쪘으니까 이제 먹은 양 구하라는 거 당연히 나올 거고. BC 과정은요.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고 90만큼 일했으니까 90만큼 살이 빠졌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억 같은 경우는 BC는 단열 과정인데 먹은 게 없으니까 단식 과정이다. 예. 그래서 요건 기억은 바로 맞는 것 되겠고요. CD 과정에서는 일한 거 없고요. 부피 변화 없으니까 일한 거 없고 그다음에 160을 이게 온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토한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DA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도 먹은 건 없고요. 그러니까 토한 것은 없고 일을 50 받아가지고 지금 50이라는 게 표현됐어요. 그럼 잘 봐봐요. 전체적으로 한 일은 90하고 50 받았으니까 40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먹은 양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다시 A로 돌아오니까 살찐 게 없어야 되니까 먹은 만큼 운동해야 된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럼 40만큼 일했으니까 먹은 게 40이 돼야 돼요. 그 40만큼을 다시 뭐 우여곡절을 겪다 하더라도 일을 40만큼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살찐 거 빠진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럼 여기서는 161을 받았으니까 얘가 40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냐면 200만큼 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200이라고 160만큼 일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일은 40일 했다. 그러면 먹은 양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그게 지금 살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90 먹고 50 먹었으니까 40만큼 어떻게? 그렇죠. 먹었다 이겁니다. 40 먹고 40일에서 살찌고 빠진 게 없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A로 돌아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200이 돼야 되겠고요. 효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먹은 거보다 일한 거니까 먹은 거는 전체적으로 200 먹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은 얼마가 되냐면 90하고 50 했으니까 40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5분의 1이 돼서 정답은 이제 효율은 0.2. 예,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아, 기억과 ㄷ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